안녕하세요, 레이볼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류에서 출시한 B650i 나이트 데빌 메인보드를 여러분께 소개드리려고 직접 구매해봤습니다. 오늘 리뷰에서는 이 메인보드의 디자인과 구성, 그리고 상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고성능의 R7 7700X를 구동 가능할지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메인보드 디테일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왜이 메인보드를 구매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요즘 인기 상한가 CPU인 라이젠 7000번대 시리즈를 담을 수 있는 ITX 메인보드들을 국내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모두 찾아봤습니다. 국내 정식 발매된 가장 저렴한 모델은 38만원대 로그 스트릭스 제품으로 ITX라는 희소성 때문에 선택지도 작고 가격도 너무 비싸서 선뜻 구매할 엄두가 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다시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100달러짜리 ITX 메인보드 직류의 나이트 데빌을 직접 구매해 찍먹해봤습니다. 이번엔 이전 모델들과는 좀 다르게 ARGB와 Type-C 등 고급 기능들까지 탑재해서 살짝 고급화를 꾀한 듯한데요. 역시나 가성비 때문인지 기본 구성품은 아주 심플하게 제공됩니다. 와이파이는 별도 구매해서 장착하게 되네요. 아주 컴팩트한 메인보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큼직한 전원부 방열판입니다. 나름 깔끔한 디자인이며 두께가 그리 두껍지 않지만 높이가 상당하고 표면적은 넓어서 전원부의 발열 해소엔 도움이 되겠네요. 가지런히 일렬로 배치된 전원부는 8 플러스 2 플러스 1, 총 11페이지의 드라이버 모스펫이 적용돼서 든든한데요. 그 위에 이렇게 방열판을 더해뒀으니 R7 이상의 고사양 CPU를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펙만 봐서는 웬만한 중급 이상 메인보드들과 유사하다 할수 있겠네요. 이 모스펫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모습인데, 제 정보력으로는 상세 정보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방열판을 드러낸 김에 살짝 아래쪽을 보면 와이파이 모듈을 직접 구매해 장착할 수 있는 M.2 슬롯도 보이고요. 위쪽에는 8핀 전원과 두 개의 ARGB 커넥터가 보입니다. 확실히 기능이 하나하나 더 더해지는 모습이죠. 그 옆에는 두 개의 PWM 펜 커넥터와 7000MHz까지 지원하는 메모리 슬롯 두 개, 그리고 전면 패널용 Type-C 커넥터의 네 개의 SATA 커넥터까지 확인이 됩니다. 특히 Type-C 지원은 반가운 소식이죠. 그리고 메인 M.2 슬롯은 방열판까지 제공되어 고성능 SSD의 발열 제어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이렇게 양면에 사용할 수 있는 서멀 패드가 두장 기본 제공되고 있고, M.2 슬롯은 이렇게 정면뿐만 아니라 메인보드 뒷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미니 타워 시스템에선 저장 장치를 M.2 위주로만 꾸미게 되는데, 이렇게 슬롯이 두 개인 건 상당히 괜찮은 옵션이죠. 이어서 살펴볼 건 후면 포트입니다. 디스플레이용 포트 각 1개와 3.2 단자 외에도 타입C가 있어서 정말 반갑네요. 그리고 2.5기가 속도의 네트워크 연결 포트까지 있어서 알짜 기능들은 싹다 긁어놓은 느낌입니다. 안테나형 빈 공간은 이렇게 번들 커버를 사용해서 연결할 때 쓰면 되겠죠. 스펙, 디자인, 구성만 봤을 때는 정말 알짜배기 기능들을 빠짐없이 넣어서 탄탄하다는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정말 이 스펙들이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지 확실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고성능의 라이젠 7700X CPU와 A데이터의 6000MHz 32기가 메모리 모듈을 사용해서 성능 테스트를 수행했고, 쿨러는 RC1800 쿨러를 사용했습니다. 이 정도면 CPU의 최대 발열까지는 제어할 수가 있겠죠. 바이오스는 영문을 지원하기 때문에 설정하기에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바이오스가 친절하진 않지만 기능은 빠짐없이 적용되어 있고요. 특히 B시리즈답게 수동 오버클럭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메모리 관련 1:1 동기화나 인피니티 패브릭 설정도 웬만한 메이저급 보드 설정으로 가능했고요. PBO 사용 시 정말 필수로 할수 있는 커브드 옵티마이저 기능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설정도 상당히 간단하더라고요. 메모리 오버클럭도 수동 오버뿐 아니라 EXPO, 일명 XMP 프로파일을 쉽게 불러와서 적용해 볼수 있는데요. 이걸 적용하려면 여기 이 프로파일을 한번더 반드시 선택해 줘야 하는 점은 살짝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설정을 마치고 7700X를 최대 5.5GHz까지 수동 오버클럭 해가면서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EXPO도 잘 적용되고 있는 게 보이죠? 먼저 시네벤치 R23의 결과를 살펴보면 수동 오버클럭에서도 안정적인 구동이 가능했고, 점수도 다른 메이저 제조사 보드에서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잘 뽑아주고 있습니다. 커브드 옵티마이저 설정도 잘 되었고요. 그리고 이 부하 조건에서의 CPU 유효 클럭을 한 번 더 모니터링 해보니 정말 놀랍게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클럭을 유지해주는 것이 확인됩니다. 특히 높은 수준의 수동 오버클럭 설정에서도 클럭을 정말 잘 뽑아주었고요. PBO와 커브드 옵티마이저 설정에서도 부스트 클럭이 잘 터지고 유지되고 있음을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 MOSFET의 장점은 발열이 낮고 안정적으로 전압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는 전압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정 전압에서도 꽤나 안정적으로 동작한 게 보이네요. 이러한 최대의 부하 조건에서의 전원부 온도는 고작 55도에 불과했습니다. i7 CPU 그 이상의 CPU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요약을 통해서 오늘의 메인보드 리뷰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이 직류의 새로운 메인보드 장점을 꼽아보자면 국내 정발 ITX 메인보드 대비 가격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 가격 대비 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알찬 기능들의 구성 마지막으로 i7 오버클럭도 가볍게 버텨주는 전원부를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보드 추천할 만한 대상으로는 최저가의 모든 옵션을 다 갖고 싶은 분들과 극 가성비의 ITX 시스템을 구성 중인 분들, 마지막으로 최신형 라이젠 R7급 이상의 고성능 시스템을 구성 중인 분들께 오늘의 제품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별점 4개 줬습니다. 다시 한번 찍먹해본 직류에 이번에는 최신 칩셋에 최신 기능들을 탑재했습니다. 역시나 가격은 이 세상 가격이 아니라서 AS를 포기하더라도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인데요. 기대 이상의 오버클럭 퍼포먼스와 점점 발전하는 부가 기능들에 더해서 입소문 타고 이 메인보드 찾는 분들 점점 더 많아질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 결론입니다. 이 제품 국내 정식 유통만 된다면 저는 구매할 의사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리뷰 마칩니다. 더 좋은 제품들과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